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This is TMI. 정진이는 한때 얼죽해였잖아. 얼어 죽어도 캐나다 멤버들 다 골프를 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아블로 아이디 타이거 우즈예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엠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싱글즈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네네. 하는데 수상한 키워드 인터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형 큰일 났다. 형이 자주 쓰는. 야, 민혁이가 진짜 큰일 났어. 아 진짜? 뭔가 이게 진짜여도 아닌 거. 나는? 너는 안 걸릴 거 같은데? 어 그래? 근데 정진아 오늘 인터뷰 어땠던 거 같아? 아니 키워드를 뽑아야 돼. 아 궁금했어. 아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미끼를 주시면 어떡해요? 난 그냥 말 안 하려고. 정신부터 뽑고. 네네. 첫 번째 키워드 외톨이야. 외톨이야. 그래도 멤버들이 있어 든든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냥 그거 아닐까?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는, 기댈 수 있을 만한 곳이 있는, 그냥 존재 자체가 이제는 든든한 거지.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 특히 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화보, 단체 화보를 찍을 때 저희가 3샷도 찍고 2샷도 찍고 개인 컷도 찍고 이런 그냥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약간 멤버들이 있어서 되게 좋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 같아. 어때? 형은 어땠어? 촬영? 형은 어땠어? 즐거웠어요. 어느 정도로? 매우 즐거웠습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일단 너무 재밌었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화보를 찍으니까 셋이 같이 그것만으로도 일단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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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는? 너무 좋았어요. 셋이서 이렇게 찍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컨셉이 약간 좀 가을 남자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겨울 남자 아니에요? FW 느낌, 포근한 느낌, 이런 니트 이 옷 마음에 드네요. 갑자기 용화 형은 어떤 것 같아요? 아 오늘 너무 잘 어울리고 아까 아 가슴에 점 있는데 이거. 아, 점이 있어요? 다음 가도록 할게요. 키워드 Can't Stop. CN 블루로는 확실히 공연. 저는 고척돔에서 공연하고 싶습니다. 와. 작년부터 오프라인으로 공연도 못 하고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공연하고 싶은 거. 공연에 목말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 공연 사실... 내가 어떻게 했었는지. 그래서 요새 밤에 나면 잠이 안 올 때는 공연 영상을 그래. 봐. 나도 그래. 인스타그램에도 가끔 이렇게 공연했었던 거 짤막짤막하게 너무 하고 싶어서 그걸 올리는 거거든. 목마를 때가 됐지. 목말라. 너무 목말라.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무대가 가장 그립죠. 형은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일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해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싱글즈. 다음 키워드 노란색 한번 가볼까요? 예, next keyword. 난 요새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추가해. This is TMI. 난 용화 형 한 표 하겠습니다. Really? 코트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얼죽코예요? 얼죽패예요. 얼죽패죠. 무조건 패딩. 난 뭔 거 같아 정신아? 너 얼죽패지. 아니야, 얘는 얼죽후야. 얼죽 후리스야.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후리스를 사고 명품 브랜드에서도 후리스를 사. 밑에 바지 트레이닝복을 입어도 후리스고 정장 바지를 입어도 후리스야. 확실히 잘 알아. 그러니까 실용적인 거를 넌 보는 거지? 그냥 그게 제일 이쁘던데. 정신이 나 한때 얼죽해였잖아. 얼죽해? 캐가 뭐야? 얼어 죽어도 캐나다. 어쨌든 오늘 컨셉 찰 때 나는 오늘 민혁이한테 한 표 주고 싶어. 누구 할 것 같아? 어떤 거? 벌칙 누구 할 것 같아? 왠지 내가 할 것 같아. 너가 얘기를 하니까. 난 거 같아? 아, 의외로 형이 많이 안 하네. 자주 쓰는 말인데. 아 그랬나요? 네. 멋있어졌죠? 나는 얼마 전에 옛날 데뷔 때 영상을 봤는데 아 진짜 많이 달라졌더라.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달라졌는데? 민혁이는 눈에 붓기가 많이 빠졌어. 진짜. 눈이 조금 커진 거 같아. 커졌어. 좀 커졌어. 그리고 정신이는 수염 자국이 많이 나왔어. 진짜. 나? 그래? 수염 자국하면 민혁이도 만만치 않은데. 얘는 턱에 후리스가 있네. 너무하네요. 얼굴에 이런 표현. 살다. 포인트 후리스가 있어. 용왕은 나는 제일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해. 헤어스타일도 사실 옛날이랑 지금이랑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 이번엔 좀 짧게 잘랐지만 우리 둘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형은 완성돼서 돌아온 건가? 더 멋있어진 거는 확실한데 원래도 멋있었으니까. 너 칭찬 되게 잘한다. 어떤 마음이야 그럴 때? 넘어가. 자, 레드.
난 이번에 앨범에 정신이 만든 노래 홀미백. 홀미백 설레는 분위기? 약간 제가 잘 만드는 스타일을 좀 약간 구사했더라고. 그게 약간 의식했죠. 아, 의식하진 않았고 약간 참고했죠 사실 가사 쓸 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를 막 참고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약간 좀 설레는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이드에서 가사를 많이 따와가지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서 타임캡슐이라는 노래를 가장 많이 듣고 있는데 계속 이게 떠나지 않아. 계속 이 머리 안에서 맴돌고 물론 그래도 제일 들려주고 싶은 곡은 1번은 싹둑이야. 민혁이는 어떤 곡이 제일? 어떤 게 좋냐?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싹둑을 너무 좋아해서 라이브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전체적인 컨셉이나 이런 모든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랑 컨셉 자켓이랑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그동안 항상 블루에 좀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CN블루 로고도 빨간색으로 딱 강렬하게 바뀌고 뭔가 좀 이렇게 컨셉도 좀 확실하게 바뀌었고 엄청 새로운 걸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싹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I'm sorry.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아, 우리 노래? CN블루에 추워졌네. 날씨가 좀 추워지면 떠오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니면 형 그 선우정아 선배님이랑 김. 했던 아, 김. 이 두 노래가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수록곡들이 진짜 좋은 게 많은데 타이틀곡 말고도 수록곡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저는 엠플라잉의 소버요. 노래 좋아. 아, 생각해보니까 나 얘기하다가 중간부터는 거의 잊고 있었어. 나는 정말 너 진짜 이런 너 너무야. 많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아 진짜? 아, 그래? 근데 내가 얘기하고 나서부터 많이 했어. 어 진짜? 나는 진짜인 줄 알고 진짜를 좀 안 썼어. 진짜 아니야. 아 강민혁이 꽤 넘어가네. 형은 뭐야? 형 뭔 거 같아? 나? 나 진짜 모르겠어. 나 진짠가? 아니야. 아니 많이 했어 안 했어? 많이 안 했어 생각보다. 나는 많이 했어요? 초반에 좀 하다가 안 했어 별로. 어?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알려주세요. 동점이에요? 동점이에요? 둘이 1등이에요? 더 공동 1등? 지만 하다 합시다. 아 네, 좋아요. 아. 키워드 사랑빛. 최근 내가 빠진 거 편하게 말씀하셔요. 나로서는 예전에 디아블로2라는 이제 게임이 있어. 근데 그게 이번에 완전 바뀌어서 새로 나온 거야.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그런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서. 아직도 사람 많이 하나? 많이 하더라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 다 이제 내 나이 때나 내 나이 때 이상들이 많이 해. 조난링. 아 좋지. 넌 게임에 소재 있는 거 같아? 나는 RPG에는 왕이라고 생각해. 난 없어. 게임 실력 최악이야. 애니팡도 못 하시잖아요. 최악이야. 저는 요즘에 멤버들 다 골프를 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아블로 아이디 타이거 우즈예요. 조던링 좋아요. 마요즈버 좋아요. 민혁이는 뭐에 빠져있어? 유튜브. 그 유튜브 이름이 만취민혁이잖아. 아니, 많은 취미에 취해사는 민혁이다 해서 만취민혁으로 지었습니다. 나는 사실 술도 안 좋아하는 친구 왜 만취민혁으로 했지? 약간 그 생각을 했었어.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면서. 그러니까. 맥주 한 잔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 제 유튜브에 빠졌습니다. 저는 뮤직비디오를 재밌게 찍어봤는데 되게 지금까지 앨범에서 것들 중에서 가장 컨셉추얼하게 또 저희가 한번 컨셉추얼 해봤고 뮤비 안에서도 좀 그런 재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 예전의 CN블루의 느낌과 그리고 뭔가 새로운 도전의 사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곡이라서 CN블루에게 기대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추구하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진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싹둑 많이 들어주십시오. 후렴구가 확실하게 이제 귀에 맴돌기 때문에 그 휘파람 소리와 함께 메인 멜로디를 여러분들 귀에 계속 들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파람도 직접 불렀잖아요, 형이. 이 노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휘파람 장현이 부르는 싹둑. 나왔나요? 와! 진짜! 내 생각엔 둘 다 얘기 안 했어. 제 금지가 뭔지? 오! 말해봐. 이거는 제외되는 거죠? 네, 모모인 거 같아요. 모모 같아요. 정말. 어떻게 알았냐?
왠지 최악이다. 보통 대부분 이제 인터뷰 같은 걸 특히 할 때 사실은 대답을 뭐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되게 많이 써. 생각보다 오늘 안 했다. 그치. 나는 어느 순간 이 단어를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싫더라고. 자신 없어 보이죠? 자신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민혁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민혁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그 인터뷰할 때 항상 나는 그게 싫어서 좀 안 쓰려고 하는데 오늘 썼구나 내가 네 번이나 썼네 전 뭐예요? 약간 되게 많이 쓸 법한데 오늘 많이 안 썼다니까 어쩌지 약간 짠하더라고 저는 뭐예요? 진짜 어? 정말 많이 쓰는데 진짜? 아 진짜를 초반에 쓰다가 갑자기 너무로 갑자기 갈아타더니 경로를 변경을 잘했네 오, 난 진짜 내가 꽂을 줄 몰랐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네 와 이거 약간 어려운 거잖아 아 진짜 형이 잘하는 표정이네 첫 번째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진짜 달콤하게 하고 싶지 않아 통과? 세 번째 아 이거 보는데 왜 내가 따라하게 되지? 하트 아, 잘한다? 약간 오그라든다 약간 아, 진짜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수상한 키워드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자주 쓰는 말들로 진짜 하마터면 오늘 질 뻔했는데 나도 재밌었어요 이런 게임 되게 좋은 것 같아 건전하고 진짜 화보도 잘 나온 것 같고 인터뷰도 재밌게 한 것 같고 또 우리 노래를 이렇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또 그것도 기분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약간은 좀 약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즈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관보